청년이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. 창조주가 뭔지 아는 사람? 하나. 창조주가 뭘까? 창조주. 만든 사람. 그렇지. 뭘? 새로운 걸. 새로운 걸. 어, 역시. 오, 좀 똑똑했어. 똑똑했어. 자, 보세요.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. 새로운 친구들.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. 공부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. 이게 뭔 말이냐 얘들아, 너희들이 지금 청소년이야. 청소년, 그지? 너희들 청소년이라고 하잖아. 다 크게 포함되면 청년이라고 다 하는 거야. 중학생, 고등학생들, 뭐 20살, 뭐 대학생들, 크게 넓게 보면. 근데 이제 중고등학생들만 딱 빼서 하는 말은 청소년이라고 하는데, 보통 다 청년으로 하는데, 이 말은 뭐냐면 젊었을 때 너네들이 지금 막 놀고 싶고 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놀고 싶은 거 알아. 그때 그냥 놀지 말고 무조건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, 그건 아니고 창조주를 기억하래. 너희 만할 때 하나 잘 지고 있어? 네. 어. 창조주를 기억하래. 창조주가 뭐냐면 하나님. 어, 이 세상을 만든 사람 있겠지? 만드신 분이 있겠지? 어? 여진이랑 민준은 뭐 많이 들었겠지만 지금 다은이가 만드는 휴대폰 저절로 생길 수 있어? 없어? 있어요. 혼자서 저절로 생길 수 있어?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, 그분을 창조주라고 그래. 너희는 제발 부디 나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.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란다. 나처럼 지금도 뭐 젊은 젊다고 할 수 있지만 청년회 때 방황하지 말라. 아까 방금 전도서의 말씀처럼 청년회 때 어렸을 때부터, 너희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기억해서 계속 잘 믿고 그 믿음을 잘 지키라고. 저 말이에요, 지금 하고 싶은 말이. 그러면 또 니네들이 가끔 하는 말로, 아 선생님은 뭐 할 거 다 했으면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막 그러잖아. 근데 저번에 윤주도 그렇고 재경이도 그랬고. 네? 아니 니네가 나한테 그랬잖아. 아 선생님은 그럼 할 거 다 했으면서 우리한테는 하지 말라고 하시냐고 그랬잖아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그럼 내가 할 거 다 했다고, 아 니네도 다 해. 선생이 돼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? 없어? 없어요. 그리고 먼저 거쳐온 사람으로서, 아 나쁜 거구나, 결국 좋지 않은 거구나. 민주하고 여진이도 놀고 싶고 방황하고 싶고 다 알아. 누구보다 진짜 거짓말 빈말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알아. 너네보다 더 놀았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. 그래서 나 같은 절철을 밟지 말라. 나 같은, 내 뒤 같은, 나 같은 인생을 밟지 말라고 말을 하라. 결국 남는 게 없고. 자주 말했지만 다시 하나님께 방황하다가 다시 결국은 돌아왔지만, 그 12년이라는 세월이 인생이 있어서 아까운 게 아니라, 왜냐면 사람은 언제나 죽기 때문에 인생 아까운 거 없어, 사실 생각해보면. 왜냐면 뭐 10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겠지. 뭐 20년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별게 아니야. 그럼 12년이라는 세월, 그 세월이 아까운 게 아니라 방황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잖아. 내가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힘들어. 그리고 놀다 온 것만큼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, 과거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사람이라 문득문득 생각이 난단 말이야. 결국 좋지가 않고 그런 것들은 아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지 않는 게 좋아. 니네 나이 때부터, 아까 전도서 말씀대로 청년의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생각해서,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,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구나, 우리 너네가 지금 우연으로 기회에 오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구나, 이걸 느낄 때가 있을 거야. 그 말씀이고, 오늘은 내가 짧은 간증을 하나 준비했어. 근데 딱 태어나니까 우리 아빠는 이제 목사님이었어요. 엄마는 사모님이었어요.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막 엄청 큰 교회가 아니라 작은 개척교회였어요. 교회에 이제 집이 딸려있는 곳이었고 지하에 있었고, 그래서 어렸을 때
홍수 나서 교회에 다 잠긴 적 있어요.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진짜 있으면 우리 엄마 아빠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게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제가 학창시절 내내 이제 초등학교 때 아침 조회 시간이나 종례 시간에 선생님이 맨날 저를 혼냈어요. 그러면서 남성민 너 나와, 너 왜 급식비 안 내, 너 왜 수학여행비 안 내, 막 이렇게 반 친구들이 있는데 맨날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죠. 기분이 많이 나쁘잖아요. 또 친구들인데 너무 창피하잖아요. 그때는 학교가 단대 나한테. 맨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스스로 센 척을 해야 됐어요. 왜냐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. 근데 막 그렇게 학창시절에 또 혼나고 맨날 혼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말썽 많이 피우는 애로 이렇게 맨날 지목당해서 혼났고, 엄마 아빠가 목사님 사모님인데 예배 시간에도 막 하도 말 안 듣고 까불어서 예배 시간에도 쫓겨나 봤어요, 목사님 아들이. 그리고 집에서도 맨날 사고 쳐서 엄마 아빠를 이제 학교에 두 번 모시고 하니까 집에서도 어느 순간 엄마가 막 나가 이렇게 막 울면서 소리 지르는 그런 삶을 겪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의구심이 들었냐면, 하나님이 없구나,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있으면 나 같은 실패아를 만들 수 없지, 그게 너무 힘들고 속상했었어요.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지. 그리고 제가 사고치기 시작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면서 제가 스스로 느낀 건, 아 나는 실패자기구나, 나는 내가 잘못 만들어져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피해자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아 하나님이 없구나 라는 생각에 있었어요. 그런 일들은 막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떠나서 나는 실패자이구나, 우리 엄마 아빠 피해자구나,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, 즉 제가 자존감이고 제 존재 자체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 있었을 때,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다. 어떻게 만나주시냐면, 하나님이 언젠가 저를 한번 혼내실 줄 알았어요. 이제 꿀밤 한 대 때리면서 남성민 너 이제 정신 차려, 나도 그렇게 한번 하실 줄 알았어요. 남성민 너 이제 정신 차려 인마, 언제까지 그럴 거야, 똑바로 해, 너 이제부터 정신 차려, 한번 혼내실 줄 알았어. 근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면, 자꾸 어긋날 거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데 어떻게 만져주시냐면, 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안아주시더라.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신 감동, 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, 성민아 내가 널 사랑한다 라는 감동을 마음속에 주시더라. 제가 그때 깨닫고 변화됐어요. 뭔지 아세요?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, 저도 수없이 듣고, 엄마 아빠가 그 말로 전도하는 것도 수없이 들었는데 하나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.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이 저한테 오더라고요. 그 이후에 제 삶이요 계속해서 방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자랑 삼았던 제가 제 일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. 왜? 그 누구도 줄 수 없었던 사랑을, 평안을 나에게 주셨으니까. 그게 저에게 가장 큰 사랑이 됐어요. 그때 제가 고백했어요. 하나님은 내 모습이 어떻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군요. 나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. 하나님 저 이제 더 이상 그런데 바라보지 않고 센 척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당신만 바라보고 살아가겠습니다.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. 여기 이제 이런 간증을 선생님이 좋아하는 간증이에요. 예수님을 봤다,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, 뭐 이런 것도 좋고 병고침을 받았다 이런 것도 좋지만, 저렇게 다비드처럼 하나님이 여루 만져주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,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내 삶에 들어오셔서 안아주셔서 아 세상이 그동안 주지 못했던 평안을 얻었다, 이게 바로 내가 좋아하는 간증이야. 그래서 너희들에게도 한두 번 얘기했고 어른들 드리는 예배 시간에도 간증을 했지만, 방황할 때 왜 들어갔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야. 어떤 사람한테는 무섭게 다가가셔. 가령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아 이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다가 또 방황을 해. 그런 사람한테 또 병을 주셔.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. 어? 병을 고쳐주셨는데 또 나를 떠나? 그래? 그거보다 더한 병을 주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. 이런 사례가 많아. 내가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었겠지.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로 탁 톡 치면 내가 뭐 좀 심한 말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병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, 그지? 조금 센 말로 할게. 반병신 돼가지고 평생 병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.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다비드처럼 그렇게 안아주셨어. 왜냐면 내 스타일을 아는 거야. 얘는 실수로 어긋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걸 아는 거지 하나님이.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니까.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.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.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. 뭔 말이냐면 말 그대로 헛되고 헛되다고. 우리 인생이
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무슨 것이 헛되도다. 태 안에서, 이 태양 안에서 우리 지구에서 수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하냐 생각해보면, 너희들이 지금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사진 찍고 인스타하고 틱톡 하는 게 사실 다 허무한 거야. 모든 일하는 게. 그리고 이게 이 말도 뭐냐,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. 너희들도 미안한 얘기지만 언젠간 가겠지, 늙겠지. 하나 청춘이 영원하지 않겠지, 영원할 것 같지만 금방 내놔야 된다. 응? 근데 이 땅은 영원히 있대. 지구는 맞잖아.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어? 없잖아. 한 명도 없잖아. 그렇지? 근데 다 우리는 지금 있잖아 이 자리에. 아, 땅은 있잖아 이 자리에. 그렇지? 자, 봐봐. 청년이여,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. 이게 윤지야, 태경아, 이게 반어법이야 약간. 반어법이요? 반어법. 반어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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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어? 반어. 반어법! 반대로 말하는 거. 그래, 아유, 민주가 똑똑하다니까. 청년이여, 네 어린 때를 그래 즐거워해라.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, 여진아, 마음에 원하는 거를 네 눈이 보는 대로 다 해봐라 이 말이야. 근데 이게 좋은 말이 아니야. 아이, 윤지야, 생영아. 네. 봐봐. 어? 니네들 젊은 때를 즐거워하래. 어? 오케이? 근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을 길들과 네 눈이, 니네들 눈에 보이는 거 즐거워하는 거 다 하잖아. 눈에 봤을 때 즐거워해 보이는 거 다잖아.